키우던 고양이를 시골에 파양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디시즈 마테가 결국 사과문을 올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시즈 마테는 약 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데요. 앞서 디시즈 마테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고아분의 마지막 날 영상을 게재한 바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디시즈 마테는 자신의 애완묘인 마고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디시즈 마테는 마고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이유에 대해 원래 시골 출신인 마고는 드넓은 들판에서 뛰놀았다. 그러다 베트남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싹 바뀌었다. 원래 잠도 저와 함께 잘 잤는데 도도하게 변했다. 환경 변화에 대한 답답함과 무기력을 느끼고 그렇게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골에서 지낼 때 마고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시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게 맞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음속으로는 시골에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농약이나 고속도로 로드킬 등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이런 제 걱정 때문에 집에 데려오게 되었는데 계속 침체된 모습을 보고서 마고는 시골에서 사는 게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시즈 마테는 조부모 모르게 시골인 충남 당진으로 내려갔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손녀의 모습을 본 조부모는 네가 웬일이냐 라며 반가워했죠. 그러면서 너 가면 마고가 너 찾을 텐데 라는 할머니의 물음에 디시즈 마테는 한동안은 그러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마고는 두고 저녁에 가는 거냐, 만약 바깥에 나가도 그냥 두냐라고 물었고 디시즈 마테는 문 조금만 열어놓고 그냥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할머니가 디시즈 마테에게 결혼 잔소리를 하는 것을 끝으로 대화는 마무리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이 올라온 후 일부 네티즌들은 애완묘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시즈 마테는 해당 영상에 의류 광고를 넣어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에 디시즈 마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려동물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 영상 내 태도가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며 마고를 처음 만나 시골에서 키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베트남 이주를 준비 중인 상황이라 구조 후 입양까지 고려하게 되었지만 여러가지 상황과 마고를 향한 애정이 크기에 당시에는 안전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베트남으로 데려와 가족들과 함께 키우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소한 행동과 표현 방식도 항상 충분히 생각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입니다. 네티즌들은 고양이 잘 있는지 인증부터 하시길, 열받게 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마지막 양심으로 입양처 찾아서 입양이라도 보내주시길, 안 데려오겠다는 말을 구구절절하네, 고양이 집에만 있는데 도시랑 뭔 상관이야 라는 등의 반응을 전했죠. 특히 한 네티즌은 마고 이미 없어졌거나 죽은 것 같다, 그러니 이게 비난을 덜 받는 최대 피드백일 수밖에 없는 듯 불안한 예감이 든다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